2023년 한 해는 국산차, 수입차 할 것 없이 정말 수많은 신차들이 공개되며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획기적으로 늘려주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맞이할 2024년 역시 영향력 있는 신차들이 대거 투입될 예정인데 과연 어떤 차량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2024년에는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다소 부진한 성적을 보여주던 르노코리아와 KG 모빌리티 역시 자사의 무기를 꺼내들며 판매 전쟁에 참전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소비자들의 기대도 상당한데 국내 제조사들의 2024년 신차 리스트엔 과연 어떤 차량들이 있을까요? 출시일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차에서는 캐스퍼 페이스리프트와 전기차 버전, 아이오닉 7, 신형 팰리세이드, 그리고 GV70 페이스리프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경영 SUV 캐스퍼는 외장 디자인과 안전 시스템이 업데이트될 예정인데요. 기존 터보와 비슷한 역동적인 그릴이 기본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LED 헤드램프가 적용돼 한층 뚜렷한 인상을 가지게 될 예정이죠. 내연기관과 전기차 버전 모두 2024년 하반기 출시가 예정되었으며 내연기관은 3기통 1리터 엔진이 유지되지만 터보를 활용해 출력을 상승시킬 전망입니다. 전기차 버전은 레이 EV와 동일한 A세그먼트용 통합 구동 모듈과 FP 배터리가 탑재되고 국내 기준 300km 수준의 주행거리와 보조금을 받아 1,000만원 후반대의 가격을 기대하고 있죠. 아이오닉 7은 EV9과 경쟁할 준대형 전기 SUV입니다. EV9의 저조한 성적으로 인해 말 그대로 칼을 갈고 나온다는 아이오닉 7은 파라메트릭 픽셀을 적극 활용해 독보적인 인상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EGMP 플랫폼 위에 99.8kW 시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며 당초 유럽 기준 482km 이상의 주행거리를 목표로 했지만 이보다 더욱 개선된 성능으로 출시될 것이라 업계는 기대하고 있죠. 아산 공장에서 양산이 시작될 아이오닉 7은 2024년 하반기 중 공개된 후 12월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신형 팰리세이드는 현재 다양한 예상도가 돌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내부적으로 외장 디자인을 마무리하고 구동계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테스트 차량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죠. 현대차 그룹이 개발 중인 2.5L 하이브리드 엔진이 가장 먼저 적용될 차량으로 점쳐지며 이르면 2024년 말 공개된 후 2025년 초 출시를 예상합니다. GV70 역시 출시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형제차들과 마찬가지로 MLA 헤드램프, 입체적인 크레스트 그릴, 역동적인 범퍼, 그리고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의 탑재를 예고했죠. 후면부 하단의 방향 지시 등은 상단으로 옮겨진다 전해지네요. 내연기관은 2024년 5월, 일렉트릭은 8월부터 양산이 예정되어 있고 내연기관의 경우 디젤 엔진이 단종되며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추가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렉트릭 역시 주행거리의 확장을 위해 배터리의 밀도를 높인다 전해지네요. 두 번째, 기아자동차입니다. 기아차에서는 보급형 전기차 EV3와 EV4 그리고 EV6의 페이스리프트를 주력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번 기아 EV데이에서 공개된 EV3와 EV4는 각각 소형 해치백과 중형급 크로스오버 세단으로 오퍼진 유나이티드 디자인이 적극적으로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EV4의 롱테일은 보기 드문 형태의 디자인으로 크게 주목받았죠. EV9의 설레처럼 양산형과 디자인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합니다. 보급형 전기차인 만큼 800V가 아닌 400V 충전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고 LFP 배터리의 탑재를 점치네요. 그 결과 두 차량 모두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의 실구매가를 예고했죠. 2024년 상반기 EV3를 시작으로 EV4는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 가만히 있는 사람만 손해라고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매월 만 명 이상 신규 가입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었네요. 인터넷 TV 47만원, 정수기 30만원,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지급, 인터넷 가전 렌탈 알뜰폰까지 모두 아정당이 답이었어요. 최근 시험주행 차량이 목격된 EV6 페이스리프트는 외장 디자인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업데이트됩니다. 램프의 위치부터 달라진 전면부에선 EV5와 통일감을 주는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램프와 방향지시 등을 분리하는 새로운 디자인 요소도 확인되었죠. 이외에 측후면부에선 큰 변경점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아이오닉5를 견제하기 위해 주행거리와 출력을 강화할 것이란 소식도 들려옵니다. 2024년 3분기 공개될 예정이죠. 추가로
스포티지와 K8 역시 디자인 업데이트를 거치며 최신 인포테인먼트를 탑재한 부분 변경 모델을 2024년 중순 선보일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KG 모빌리티입니다. 2024년부터 본격적인 라인업 확장을 예고한 KG 모빌리티는 토레스 EVX를 기반으로 한 픽업트럭과 토레스의 쿠페형 모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픽업트럭의 경우 지난번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선보인 5100 콘셉트의 방향성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뉴 EV 플랫폼과 73.4kW 시용량의 LFP 배터리가 탑재되죠.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420km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당초 픽업 모델은 2025년 공개를 예고했지만 일정을 앞당겨 2024년 상반기에 선보일 것이라 발표했네요. 토레스 쿠페는 최근 정말 핫한 키워드이죠. 유출 이미지라 떠돌았던 이 차량은 사실 토레스 쿠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었고 마힌드라의 신형 프로토타입이라 밝혀졌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토레스의 인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라인을 보여주어 큰 기대조차 하지 않았죠. X6와 GV80 쿠페처럼 뒷유리가 크게 높고 트렁크 리드가 뒤로 쭉 빠진 디자인이 아닌 핫해치 스타일의 역동감을 구현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재원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직 알려진 바 없으나 KG 모빌리티는 토레스 쿠페의 출시를 2024년 6월을 목표로 하네요. BYD와 개발 중인 1.5L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될지 업계는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르노코리아입니다. 드디어 르노코리아의 오로라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은 최근 르노 삼성 시절 태풍의 눈 엠블럼을 로장주 엠블럼으로 교체하며 이제는 아르카나라는 이름을 얻게 된 XM3가 변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르노코리아가 4년 만에 내놓게 될 이번 신차는 볼보 CMA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며 산타페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중형 SUV입니다. 티저 이미지를 미루어 보아 라팔과 비슷한 역동적인 디자인이 예상되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탑재되죠. 또한 팀앤 모빌리티의 미래형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탑재 부품의 60% 이상을 국산화해 국내 실정에도 맞는 차량을 선보인다 발표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 차는 2024년 6월 부산 모빌리티쇼에서 데뷔한다 전해지네요. 자, 지금까지 2024년에 공개될 국산 차량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견 기업들까지 본격적으로 합세하며 국내 자동차 시장의 경쟁력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러분이 가장 빨리 만나보고 싶은 차량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신차 사는 방법. 여기저기 견적받고 힘들게 발품 팔고. 고객님, 제가 진짜 잘해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원하는 차량 선택하면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어요. 신차, 게으르게 사세요. 카렙.